카본 블랙에 아주 센 광택, 토르자이트 링은 아주 까만데.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로드 빌딩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로드 컴포넌트, 부품이죠. 가장 고가의 부품, 가이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이드 종류를 좀 한번 알아보려는 거예요. 가이드의 종류,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요 가이드에, 요 안에 들어있는 이 가이드 링의 소재의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이드를 어떤 걸 선택하면 좋으냐라고 묻는 분들이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 중에서 유명 메이커, 뭐 믿을만한 브랜드 가이드라면은 솔직히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성능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뭐 물론 이 가이드 링이 소재가 다르니까. 근데 그 미미합니다. 성능의 차는 거의 낚시를 하는 도중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되는 거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민물 낚시에서라면은 절대 문제가 없다. 고장력 상황이 벌어지는 낚시 대상어가 엄청나게 크고 몇십 킬로씩 되고 쉬지 않고 차고 나간다. 뭐 그러는 GT 낚시, 참치 낚시, 대형 부시리 낚시, 보트 캐스팅이나 지깅 이런 빅게임의 경우에는 약간 주의를 요합니다만, 그런 낚시가 아닌 이상은 뭐를 사용해도 낚시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최근 가이드의 경향을 보면 이 가이드의 성능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신제품이 나오지만은 그것보다는 무게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이드 자체가 점점 과거와 다르게 소구경화, 소형화되고 있고, 링 자체도 점점 가늘고 얇게 해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프레임 소재도 일반 스테인레스 프레임이 아니라 뭐 티타늄 같은 걸 사용해서 더 가볍게, 나쁘게 얘기하면 더 비싸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비싸냐 저렴하냐로 이렇게 어떻게 결론이 되네요. 가이드의 종류를 넓게 보면 트롤링 낚시 있잖아요. 큰 뭐 새치 잡는 낚싯대에 사용되는 이런 롤러 가이드도 있고, 플라이 낚시에 사용하는 스네이크 가이드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외하고 릴 낚싯대에 부착하는 이런 일반적인 가이드만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이드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일본의 후지공업입니다. 전 세계의 낚시 산업이 이상하게도 이 후지공업에 거의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낚싯대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낚싯대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전 세계의 낚시 업계를 종속시키다시피 한 그런 업체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루어 낚싯대든 릴 낚싯대 어떤 거든지 보시면 아마 좀 중저가 이상 고급 제품이다 그러면은 가이드는 아마도 후지 제품일 것이고, 릴 시트도 그럴 것이고, 뒤에 붙은 꼭지, 이 뒷꼭지요, 버트캡도 아마 후지 제품일 거예요. 그럼 후지 공업 제품만 있느냐, 가이드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산 우리나라 제품도 있어요. 대만 브랜드도 있고, 미국 브랜드도 있고, 영국 브랜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제품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가타부타, 그 성능이 어떻든 그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마 100% 후지공업에서 나온 가이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후지 제품의 종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일본의 내수품의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링하고 수출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미국이나 유럽 이런 구미 지역에서 파는 카탈로그하고 보면 좀 달라요. 내수품, 일본 내수품은 제일 비싼 최신형 토르자이트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대중적이고 성능이 좋다는 SIC, 그리고 가장 저렴한 O-Ring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예전에 나온 건데, 그렇게 세 가지 종류만 카탈로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외 해외 버전의 카탈로그를 보면은 최상위의 그 가이드부터 제일 비싸죠. 중저가에서부터 저렴한 것까지 차례로 한 여섯 종류 정도의 가이드가 실려 있습니다. 토르자이트가 있고 SIC, 이건 일본 내수품하고 똑같죠. 그 이외에 SIN이라는 게 있고요. 알코나이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링 제일 저렴한 것도 있고 거기다 금년 2023년에 새롭게 파즐라이트라는 또 링도 이렇게 개발을 했는지 그건 카탈로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SIC 링입니다. SIC 링은 요 링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검정색이 아니라 흑회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카본 블랙이라고 그러는 거고 광택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광택이 강합니다. 이게 최신 토르자이트 링인데 물론 이것도 광택은 있습니다만 토르자이트 링은 새카매요. 아주 까맣습니다. 까맣고 광택이 있다. 요거는 좀 다르죠? 요것과 요거는 SIC 링이에요. 흑회색 카본 블랙에 아주 센 광택. 토르자이트 링은 아주 까만데 좀 약한 광택. 이건 알코나이트 링이에요. 알코나이트 링도 참해요. 광택이 좀 덜 합니다. 그게 차이에요. 그 다음에 최신 신제품, 중저가 신제품이라고 말씀드린 파즐라이트는 프루스름한 광택이라서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SIN 실리콘 니트레이트 2의 색깔은 회색이고요. O-Ring, 제일 저렴한 O-Ring은 갈색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분하실 수 있어요. 가이드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한번 잠깐 고찰을 하겠습니다. 가이드는 역사적으로 처음에 릴을 사용하게 되면서 가이드가 등장을 했으니 그땐 당연히 철사를 이용을 했죠. 근데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싯줄이 이제 가이드를 통과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낚싯줄과의 가이드는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철사로 만든 거는 홈이 이제 파진 거예요. 낚싯줄이 계속 문질러 대니까 홈이 파져서 낚싯줄이 끊어진다. 그게 이제 가장 문제점이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철사를 아주 코팅을 한다거나 텅스텐 카바이드 굉장히 경도가 있는 와이어를 사용을 한다거나 보석의 일종인 마노를 동그랗게 깎아서 이 안에 철사 안에 접착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가이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떤 것들은 다 무겁고 깨지기 쉽고 이랬어요. 근데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라믹스 가이드, 포셀레인, 사기예요. 사기로 만든 가이드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후지 공업이 해낸 일이에요. 그때부터 가이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1960년대입니다. 후지공업이 낚시계, 특히 낚시 산업에 끼친 기여도는 무시할 수 없어요.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온 것들이 80년대까지 여러 가지들이 사용이 되니까 마침 제가 80년대에 나와 있는 이 후지의 이 샘플을 갖고 있는데 몇 개 더 있어요. 있는데 아주 초창기 거서부터 SIC 링까지 SIC 링은 제가 띄어서 다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옛날에 종류별로 보면 처음에 나온 게 마침 60년대 포셀레인 사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알루미늄 옥사이드예요.
성분 이름으로 보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SIN 그래가지고 실리콘 니트레이트 질산 규소 이런 게 있었고 또 더 좋게 만든 게 이제 하드로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밀도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게 현재도 팔아요. 이건 오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다가 SiC 실리콘 카바이드링이 나옵니다. 탄화 규소죠. 1981년에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게 결정타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1981년에 나온 SiC 링 가이드보다 현재까지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뭐 더 비싸고 새로운 거 나오지만 물리적 성질로만 따져보면 SiC 링이 단연 아직도 최고예요. 그래서 뭐 가장 혹사를 시키는 낚싯대 그러면 뭐 지깅대라든가 GP 낚싯대들 전부 SiC 링이 부착되어 있는 가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표면이 일단 굉장히 매끄러워요. SiC는 그리고 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으냐면 사파이어 다음 간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방열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열을 받질 않아요. 후지 공업의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이 SIC 링을 자랑하는데 여기에 낚싯줄을 대놓고 막 문질러 봅니다. 그리고 탁 만져봐요. 안 뜨겁다고. 일반 다른 거를 그렇게 문지르면 낚싯줄이 녹아서 금방 끊어질 정도예요. 뜨거워지니까. 근데 SIC 링은 열을 바로바로 방출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1992년 정도에 질화 티타늄이라는 걸로 만든 링을 또 후지공업에서 만들기도 했어요. 이제 골드 서메트라는 상품명으로 내놨는데 이건 가이드링이 금색으로 화려했어요. 이게 바로 골드 서메트 가이드링. 금색 코팅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속까지 전부 금색입니다. 원래 금색인 그런 세라믹스와 티타늄이 함유된 세라믹스예요. 색깔이 금색입니다. 경도는 SIC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덜 단단하죠. 그런데 최대의 특징은 구부림 강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 저부터 시작이 돼서 9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낚시계에 피 낚싯줄이 막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물이든 바다 낚시든 피 라인을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골드 서메트 가이드가 최고급 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민물용 라이트급 낚싯대는 물론이거니와 GT 낚싯대, 참치 낚싯대 같은 캐스팅, 지깅대 이런 거에도 또 해외 원종용 낚싯대에도 이 골드 서메트 링이 많이 적용이 돼요. 저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GT대인데도 골드 서메트 링이 붙어 있고요. 이건 라이트대인데 저도 로드 빌딩을 하면서 골드 서메트 가이드를 썼어요. 이걸 사용을 한 가장 큰 이유는 SIC 링보다 다 좋다가 아니라 딱 좋은 장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링이 깨지지 않는다는 성격인데 해외 원정을 갔다 아니면 오지로 낚시를 갔을 때 만일에 가이드가 링이 깨져버리면 낚시 끝이잖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근데 이 골드 서메트 링은 혹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트러블이 미연에 방지가 되는 거예요. 링이 깨지지 않으니까. 휘면 휘지 깨지지가 않으니까. 왜 루어 낚시 하시다가 여러분 캐스팅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어디 돌에 가이드가 딱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뭐 캐스팅하다 배전에 어딘가에 탁 부딪혔을 때 그리고 굉장히 세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SIC 링은 깨집니다. 광물질이다 보니까. 근데 골드 서멧은 그렇지가 않아요. 링에 깨짐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좋았어요. 어딘가 해외 원정을 간다 아니면 오지로 낚시를 간다 할 때는 골드 서메트 링이 참 좋았습니다만 문제는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막 피 낚싯줄이 대중화되던 시기다 보니까 피 라인의 줄톱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뭐 생각합니다만 줄톱 효과란 게 뭐냐면 피낚싯줄은 적잖아요. 이렇게 꼬아놓은 줄이다 보니까 물이 스밉니다. 근데 민물이든 바닷물이든 그 물 속에는 여러 가지 유기물질이 섞여 있잖아요. 각종 오염물질도 있고 뭐 진흙, 모래, 콧모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 같은 것이 물에 젖은 채로 올라오는 피라인에 다 함유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 피라인이 머금고 있는 그런 고운 모래, 특히 이제 모래 성분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그러는 게 이제 석영인데, 이 석영이 낚싯줄에 함유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계속 줄톱으로 문지르듯이 문지른다. 그래서 가이드링에 홈이 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SIC링 정도만이 아니라 요즘 나와 있는 모든 가이드링은 이 석영보다는 경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파질 일은 없어요. 근데 과거에 이런 불량품들도 있고, 표시를 하지 않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경도가 더 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르게 불량품들이 좀 있었는지 파지는 경우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골드 서메트에도 그런 경우가 소문이 돌았습니다. P라인을 사용하면 이 줄톱 효과 때문에 골드 서메트는 가이드링이 파진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골드 서메트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 비싼 값도 못한다. 그런 제값 못한다는 것 때문에 생산 중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GP 낚시 때에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벌써 오래됐죠. 90년대 중반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한 10년 넘게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요즘은 이렇게 뻣뻣한 GT대 사용을 안 하니까 뭐 몰디브에도 가져가고 뭐 그랬던 낚싯대인데 GT를 20마리 이상 잡아도 뭐 홈이 파지거나 절대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저는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골드 서메트는 그렇게 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흐지부지 생산 중지가 됐어요. 다음에 알코나이트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내에서는 안 팔고 유럽, 미국에는 팝니다. SIC하고 뭐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먼저 나왔나? 그 골드 서메트보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인공 루비, 인공 사파이어 같은 아주 보석을 이용한 가이드링도 있었어요. 이거는 대중적인 게 아니라 좀 일단 일종의 사치품으로 커스텀 메이드 하는 사람이 좀 장식적인 효과를 아주 극대화해가지고 무슨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그런 거를 위해서 후지공업에서 이렇게 내놓은 적이 있고 지금도 아마 인공 루비, 그 빨간색 루비가 붙어있는 가이드링을 뭐 개당 뭐 풀세토라 보면 몇백만 원이겠죠. 그런 가이드도 팔아요. 그 다음에 2013년에 나온 게 이제 토르자이트라는 거. 현재 후지공업의 가장 비싼 최고급이 토르자이트 링이 달린 가이드죠. 근데 물성만으로 보면, 물리적 성격만으로 보면 SIC보다 떨어집니다. 경도가 떨어져요. 근데 구부림 강도는 세요. 구부림 강도가 SIC보다 두 배 세다니까. 그래서 토르자이트 링은 SIC 링과 다르게 아주 얇게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늘게 만들 수 있어요. 가늘고 얇고 납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죠. 링 무게, 링의 굵기를 2분의 1 이하로 이렇게 얇게 만들면. 같은 구경의 가이드인데 내경은 훨씬 넓고 가느니까 훨씬 가볍고 뭐 그런 게 토르자이트 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토르자이트 링을 몇 번 사용해 봤습니다만 솔직히 몸에 와닿는 장점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가이드링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이드링의 소재의 그 물성으로만 보면은 솔직히 1981년도에 나왔던 그 SIC 탄화 규소 가이드링보다 좀 더 나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깨질 수 있다. 제가 원정 낚시에 말씀드린 대로 골드 서메트를 이용했던 이유는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가이드 깨짐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거였었거든요. 실제 로드 빌딩을 할 때 가이드 선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이드의 성능 대 실용성 따져본다. 최고급형과 저가형의 솔직히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느냐를 한번 소매가로 해볼게요. 도매가는 아니고 소매가로 보면 요게 25mm 구경의 싱글포 티타늄 가이드입니다. 이건 토르자이틀이네요. 요게 $60에요. 한 개인가? 한 8만원 되죠? 근데 요게 SIC 링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 $47 정도 됩니다. 65,000원. 근데 똑같은 크기의 티타늄이 아니라 그냥 스테인레스 플레임을 하고 요 안에 알코라이트 링이 들어가 있으면은 6,500, 5불입니다. 가격 차이가 토르자이트하고 알코나이트하고 10배 이상 벌어져요. 그렇게 생긴 더블풋도 생각을 해보군요. 더블풋에 요건 40파입니다만은 30mm짜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매치도 토르자이트 링이 부착되어 있는 것 개당 11만원씩 합니다. 근데 요게 알코나이트 링이 들어가 있으면은 만원이에요. 이것도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커스텀 메이드를 한다 하면서 남하고는 다르게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블랭크도 뭐 고급 제품, 초유명한 곳에 블랭크를 구입을 했다. 그렇다면은 최고급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좋은 낚싯대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블랭크를 구입을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만원짜리, 2만원짜리를 샀다. 거기에 개당 막 10만원이 넘는 가이드를 달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죠. 낚싯대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서 확실히 가이드가 제일 비싼 부품입니다.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쏘가리 낚시용, 베스 낚시용, 민물 낚싯대에는 솔직히 저가형 가이드를 달아도 아무런 사용에 문제가 없어요. 좋은 가이드와 중저가형 가이드 성능 차이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낚싯대 가격만 올려요. 비싼 거를 사용을 하면. 피낚시를 사용을 해도 줄기차게 차고 나가는 고부하가 걸리는 낚시. 국내에서는 민물에서는 아예 그런 거 없을 것 같고 부실이 낚시 국내에서는 그런 캐스팅용 그런 거에만 SIC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SIC링이 단단하고 홈이 안 파여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방열 성능 때문입니다. 줄이 P라인이 열에 약해서 열이 뜨거워지면 바로 녹아서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P라인을 사용할 때 SIC링을 선택하는 이유는 낚시 가이드 링의 발열 성능 때문입니다. 가이드 관련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용하시는 낚싯대 있을 겁니다. SIC 링이든 어떤 가이드가 부착되어 있든 깨지거나 손상 입을 수가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빨리 가이드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커터칼의 칼날을 이용하셔서 한번 표면을 문질러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실금 홈이 있다면은 칼날에 이게 걸려요. 그게 느껴지신다면 바로 수선 가이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